안녕하세요. 오늘은 증점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?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의 증점제 원료들을 어떻게 물에 타던가 아니면 다른 음료나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, 어떻게 했을 때잘 녹는지, 어떤 위험이 있는지, 어떻게 했을 때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가정에서 또는 연구실이 없는 고객님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주컵 같은 걸 준비해서 실험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. ES에 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는 자재들인데, 오늘은 펙틴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드려 볼게요. 대부분의 원료들이 다 비슷하긴 한데, 펙틴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펙틴이 이 원료거든요. 이 원료인데, 그냥 볼 때에는 뭐 분말 같고 물에 잘 녹을 것 같지만, 펙틴, 증점제, 이것들이 이런 원료들은 흡습이 굉장히 빨라요. 물을 빨리 흡습한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원료들을 어떻게 쓰냐? 기본적으로 보통 따뜻한 물, 35도씨 이상의 따뜻한 물, 근데 80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선은 취급하기가 힘들고요. 취급을 하는데 뭐 데이거나 이제 위험 요소가 좀 있으니까 8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호화가 깨지는 원료들도 있어요. 증점제 중에. 이런 원료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35도에서 약한 50도 정도가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먼저 물을 적정량, 필요로 한 양을 부어주세요. 가급적이면은 저울을 사용하시고요. 보통 0.2%에서 시작을 해서 1%, 그러니까 전체 중량의 0.2%에서 1% 정도까지 한다, 투입을 한다 했을 때, 패킹 같은 경우에는 젤리에 뭐 어떤 소스의 느낌, 줄줄줄 흐르는 느낌, 이런 느낌까지 줄수 있고요. 패킹 같은 경우에 알로에 음료 있죠. 왜 알로에들이 막떠 있는 그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서 알로에 겔, 알로에 알갱이들이 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. 그런 펙틴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인데, 이건 제가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시간 전에 해놓은 원료들입니다. 증점제 같은 경우에 실험을 하고 나서 바로 그 결과를 볼수 있다. 막 저어보고 테스트를 해봤는데, 이게 떡지거나 아니면은 아직도 뭐 어떤 그냥 물의 상태, 물에 분말이 섞여 있는 상태로만 보일 수가 있거든요. 증점제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물의 온도가 충분히 내려가고, 왜냐면 보통 냉장 보관을 하시는 원료들일 경우가 많거든요. 젤리든 음료든 뭐 이런 것들이요.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혼합을 하고 냉장 또는 상온에 일정 시간을 두어서 충분히 식은 다음에 이게 어떤 형태의 제형을 보이는가, 어떤 형태의 증점 효과를 보이는가를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물을 준비하셨다. 일반적으로 이런 물을 준비하신 후에 팩틴을 준비하세요. 팩틴 또는 증점제. 다른 원료들도 비슷한데 다른 원료들 하나씩 다 보여드릴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타신 다음에 저울이 있으시면 저울로 측정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. 이건 설탕입니다. 이건 유기농 설탕인데 유기농 설탕은 잘안 녹지만 뭐 설탕은 대체로 다잘 먹히니까 설탕에 팩틴을 혼합을 해요. 증점제들은 대체로 증점제만 그대로 넣게 되면 다 떡져요.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. 이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젤리도 아니고 이건 뭐 소스도 아니고 이렇게 이건 그래도 그나마 혼합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된 건데 처음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. 자, 따뜻한 물입니다. 따뜻한 물에 팩틴 그대로 넣었어요. 아, 저음 다 졌습니다. 저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. 녹는 게 녹지 않는 게 보이시죠? 이게 이렇게 건더기 상태로 그냥 머물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설탕, 정백당 또는 뭐 설탕 뭐 이런 이름들로 많이들 하죠. 그 정제를 시킨 거든 아니든 설탕이 원료에 들어가면 설탕을 같이 넣으시면 되고요. 아니면 더 천천히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정백당이나 또는 설탕에 적정량 혼합을 하신 다음에 저으세요. 우선 물을 저으세요. 연구실이나 이런 데 스틸러가 있으면은 스티어를 가지고 계속 젓는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되고요. 또 교반기가 있으시면 교반기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. 저는
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드리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계속 저으시면서 설탕과 혼합된 걸 아주 조금씩 넣으세요. 아주 조금씩. 아주 조금씩 넣으면서 젓습니다. 젓습니다. 너무 느리냐고요? 너무 느린 게 아니냐고요? 아닙니다. 이 정도 해도 뭉쳐요. 그러니까 보통 스티어나 이제 교반기 같은 경우에는 RPM을 높여가면서 저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아주 천천히 넣으면서 분말이 녹으면 그 다음 이렇게 넣어서 혼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아까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건더기가 조금 보일 수는 있어요. 근데 아까보다는 많이 잘 녹는 편이죠. 온수에서 여기서 키포인트 온수 따뜻한 물 35도씨의 따뜻한 물에서 저으면서 설탕이나 당 성분과 같이 다른 분말과 혼합을 해서 덕스트린이라든가 포도당도 괜찮습니다. 그런 당 성분의 어떤 분말들과 같이 혼합을 하면서 저어준다. 이게 키포인트예요. 그렇게 했을 때, 잘 섞였을 때는 이런 정도의 점도를 보입니다. 탁도도 이 정도가 나와요. 팩티는. 여기에서 조금 더 가게 되면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층분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. 혼합이 잘안 되면. 위는 유동성이 있는데 아래쪽은 마치 해파리처럼 이렇게 움직이죠. 네.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교반을 잘해야 된다는 거. 여기에서 한1% 정도 넘어간다.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. 잘안 떨어지죠? 이게 아까 보여드린 이런 원료랑 한 절반 정도, 뭐 0.5% 정도다. 그러면 소스처럼 줄줄줄줄 흐르는 점도를 느껴지게 해줄 거고요. 이 정도가 되면 잘안 흐르죠? 붙어 있죠? 그렇다고 이게 젤리의 느낌이냐? 그러면 젤리의 느낌은 아직은 아니에요. 젤리의 느낌을 낼수 있는 소재들은 뭐 카라기난이라든가 한천 이런 원료들을 쓸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원료만으로 꼭 제형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. 두 가지, 세 가지의 원료를 대략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어떤 원료의 성격과 어떤 원료의 성격이 딱 섞이면 좋겠다. 그럼 그 배합을 찾아가는 것도 저희 원료를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두 가지, 세 가지 이상의 원료가 들어갔을 때에는 처음에 느껴졌던 흐름의 점도 또 찰랑찰랑한 느낌, 먹었을 때의 식감, 이게 다 다양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테스트를 하실 때는 한 가지 원료로만 테스트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본 다음에 스크린 한다고 하거든요. 이게 스크린을 해 보시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탁도, 그리고 가격도 물론 중요하겠죠. 탁도, 가격, 품질, 또 다른 원료들과 혼합했을 때의 성질,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물의 온도에서 했을 때 적당하게 나오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팩틴만 보여드렸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원료들과 또 사용법, 혼합하는 법,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팩틴 사용 설명서였습니다. 구독해 주시고요. 또 질문사항은 유튜브 또는 저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방송으로 또 라이브 방송으로도 여러분과 계속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ES식품원료 민상대였습니다.